to appeal to send donations. Although we got some pretty good results in gathering donation, we won't stop for Nepal until there's nothing left for us to help. In fact, tomorrow, five of us, including myself, will be going to Nepal tomorrow. There, we will take photographs, videos, and we will collect the stories, which will later on be displayed in exhibitions and online and offline crowdfunding. We are seeking to get help from the Nepal ambassador as well. 안녕하세요. 시경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학부모님들께 네팔 돕기 성금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었는데요. 그때 여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네팔 아이들을 무분채하지 않으시고 순식간에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걸 보고 저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저희는 학부모님들로부터만 기부금 2,400만 원을 모았고 이에 학교의 기금 행사 모금에 더하여 총 4천만 원을 마틴 차이라는 NGO를 통해서 네팔에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네팔 모금을 운동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작년에 학교 봉사활동 시기부로 네팔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인생의 가치관을 바뀌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네팔의 그 순수한 아이들에게 내일 꼭 다시 올게 약속했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올 봄에 일어난 네팔 지진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실상 짐작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갔었던 마을,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 우리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다 그냥 지구에서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충격을 수습하면서 저희는 이거 어떻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그렇게 도움을 호소하는 메일을 보내고 기금 행사를 한 거예요. 물론 저희가 많은 성금을 모았지만 네팔의 복구는 아직 요원합니다. 한 번의 성금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내일 네팔에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봉사가 아니라 네팔 아이들의 이야기와 모습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오는 취재를 하러 갑니다. 그들의 스토리를 사진전으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세상에 알릴 것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네팔 대사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팔 아이들의 우리가 찍는 사진과 영상이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실상을 생생히 알리는 수단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저희 학생들이 네팔 아이들에 대해 도움을 부탁드리면 관심 갖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